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들 그리고 롯의 아내였다.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한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생활했다. 엘리에게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나쁜 짓을 일삼았다. 결국 엘리의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다. 나이 많고 비대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전투에서 크게 패한 소식을 듣고 놀라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 사사시대에 한 레인이 첩을 얻었다. 이 첩은 남편이 없을 때 다른 남자와 행음하였다. 막장 드라마? 들통나자 여자는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고, 남편이 넉 달 뒤 여자를 찾아 집으로 내려가려 했다. 가던 길에 밤을 맞아 유숙하게 된 한 노인의 집에서 레위인은 자기를 밖으로 끌어내 강간하려는 마을의 남자들의 협박을 받게 되고, 차마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었던 집주인은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보낸다. 결국 그 여인은 그 집의 문 앞에서 죽게 되고, 화가 난 레인은 칼로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 각 지파에 보낸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서원한다. 이 서원은 이행해야 할 권리가 있는 엄숙한 맹세였다. 그리고 실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가장 처음 나와서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그의 무남 동녀였다. 결혼도 못해본 딸은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승전 두 달 뒤에 죽게 된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꽃미남이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는 왕자였다. 특히 숨막고 차밍한 머리카락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매년 연말마다 이발한 뒤 달아본 그의 머리카락 무게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노새를 타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쫓기다가 장수리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뒤엉켜 공중에 매달리게 된다. 요압은 죽이지 말라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 왕자의 심장을 찌른다. 아이 아파.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비로 유명하다. 남편 아하방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하다. 특히 나봇의 포도밭을 거짓말로 빼앗고 죽인 비열한 짓이 유명한데, 이 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호된 비난을 받게 된다. 그 뒤 하나님은 예후를 차기 왕으로 정하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가문은 예후에 의해 처단을 받게 된다. 이세벨은 끝까지 예후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머리와 몸을 단장한 채 예후를 창가에서 내려다본다.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하는데, 이전의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가 7일 만에 죽은 시므리 이야기를 꺼내며 예후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이세벨의 죽기 전 마지막 말이었다. 결국 뒤에서 하인 두 명이 이세벨을 밀어 창밖으로 던져 배신하는 하인들의 손에 죽게 된다. 매장을 위해 시체를 수습할 때 그녀의 몸뚱이는 사라지고 머리, 손, 발만 발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여사사 드보라 시절에 가나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 부대를 이끌고 기손강 전투에 출전한다. 전투에서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에게 화려하게 진다.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피신하는데 우유를 마시고 지쳐서 깊이 잠든다.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틈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방망이로 그의 관자들의 말뚝을 박아 죽인다. 시스라를 죽인 여장부 야엘은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라는 여류화가가 1620년에 그린 야엘과 시스라라는 그림으로 유명하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한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크게 비난하였고, 앙심을 품은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 곧 체포된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맞아 연회가 열렸는데, 헤로디아의 아름다운 딸 살로메가 기분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한다. 헤롯은 그녀에게 청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으니 소원을 말하라고 맹세하고,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라는 맹랑한 청을 하게 된다. 결국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와 살로메에게 준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는 초대교회를 위해 헌신한 부부다. 자신들의 소유와 땅을 처분하여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을 팔고 소유를 처분한 뒤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제서야 전액을 내놓기가 조금 아까워진 것이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준다. 베드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를 꾸짖고 곧 그의 혼이 떠나 죽게 된다. 3시간쯤 후에 아내가 이 일을 모른 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가
쓰러져 죽게 된다. 헤롯 아그리파는 권세와 위력을 가진 왕이었다. 그는 권력 강화를 위해 반대파를 엄하게 다루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식량을 무기로 두로와 시돈 백성들을 괴롭혔고 두로와 시돈 백성들은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헤롯과 화친한다. 이런 이유로 무리는 헤롯의 연설에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는 과한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흡족해하던 헤롯은 갑자기 복통으로 오사하다가 5일 만에 죽게 된다. 성경은 헤롯 아그리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쥐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